안녕하십니까. 까다롭게 고르는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 팀장 김용광입니다. 오늘도 합격 사례 빅데이터 해두고 전상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오늘 이 학생은, 내신이 괜찮네요. 예, 내신이 괜찮은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좀 이제 특이한 것 중에 수학 내신이 잘 안 나오고, 네. 수능은 1등급 나왔는데, 네. 참 이제 이런 경우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사실은. 네, 예. 맞습니다. 많이 예. 괴로운 학생이죠. 예. 예. 그 이제 서울 강남권에 있는 이제 일반고인데 유독 그해 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이 학교 진학 부장을 하셨던 그 선생님도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올해 애들이 그 지난 3년 같지 않다. 이럴 때 무슨 뭐 좋은 방법이 없느냐. 예. 예, 그럴 적에 이제 제가 권하는 건 직접 최상위권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한번 찾아가서 만나봐라. 예. 실제로 입학처에서 그렇게 고등학교 일선 선생님들이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한번 솔직히 던져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일찍 수시 진학을 염두에 두고 내신과 활동이 좋겠다 그랬잖아요. 예. 재밌는 건 이제 그 네 번째 줄이 있죠. 이 친구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첫 번째 내신이 3.8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1.85까지 올 거면 3학년 1학기 때는 1.34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꾸준히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계속 상승했던 친구죠. 또 이제 거기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신과 활동에만 주력을 이제 시켰죠. 또 학생은 상위 7개 대학 진학을 희망했었고요. 네. 이제 이 학생이 했던 가장 재밌던 질문이 뭐냐면, 저는 수능 공부한지 않아요. 네. 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는 재수할 때 원없이 시켜줄게. 지금은 내신과 활동만 해. 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입시 평가 요소에 보면, 내신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이 있고, 예. 비교과가 있고 대학별고사가 있잖아요. 예. 대학별고사는 이제 면접과 논술로 대표가 되죠. 예. 그러면 이 네 개의 평가 요소를 조합해서 이제 자기가 대학 진학의 유불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최상위권 대학들 그 학생들 선호도가 집중되는 상위권 대학들의 공통적인 예. 특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대체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 지균에 있지만 이 학생은 서울대 지균 대상자는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연대고대 일부 있잖아요. 그 또한 이제 거기는 지원 안 할 거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연고대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훨씬 더 선발 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길 벗어나면 한양대도 그렇고 서강대, 성균관대, 뭐 중앙대, 뭐 이제 상위 7개대라고 했으니 이제 그 정도겠죠. 그 정도 범위 내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한결같이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 싹 빼고 모든 에너지를 내신에 쏟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를 활동에 쏟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테마를 잡고 갔던 학생이거든요. 예. 이 학생은 활동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의 구체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동아리에 영화 보고 토론도 하고 책을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답사도 하고 답사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남겨가지고 예. 학생부도 좋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책도 자기가 선택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던 학생이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줄에 재밌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내 수학 내신이 극복되지 못함. 네. 그러니까 이제 나 다른 거는 다 1등급까지 올라왔는데 수학이 계속 2, 3에서 헤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에게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뭐 2, 3 등급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학생이 꿈꾸는 대학이 있잖아요. 예. 네. 이 꿈꾸는 대학에서는 이 내신 가지고는 쉽지 않았던 거죠. 예. 네. 특히 이제 그 기백에서. 네. 확실히 이제 마지막 학기에도 3등급을 받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다섯 장의 원서를 냈고 한 장은 논술을 냈는데 뭐 논술 당연히 안 됐고요. 학생 희망과 달리 저는 이제 한양대, 성대, 중앙대, 시립대, 건국대 이렇게 네 다섯 개를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잡았을 적에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아이의 담임 선생님조차도 아이가 워낙 이제 3.8에서부터 1.3까지 올라가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으니까 유리한 거 아니냐. 예. 유리한 건 맞습니다. 예. 유리한 건 많은데
결정적이지는 않은 거죠. 예. 더더욱이 수학이 극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과가 최상위권을 쳐다보고 있을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미리 고지를 했고요. 더더욱이 또 이 학생이 그 지망했던 과가 또 이제 또 선호가 집중되는 과였습니다. 생명공학 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그쪽 계열에서는 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제 약대가 자기 모집을 시작한 내년 이후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이 정도면. 근데 그게 아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그걸 알고 해라 라고 했고요. 학생은 당연히 자기가 한양대, 성대, 중앙대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도 그랬고 담임선생님도 그랬고 저만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다 떨어졌습니다. 예. 다 떨어졌고요. 결국 이제 이 학생은 자기 소원대로 이제 재수를 하게 됐고요. 예. 소원은 아니었죠. 참 수능 공부 언제 하냐고 물어봐서 재수할 때 열심히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재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학생을 보면 만약에 1학년 때 내신을 받았던 학습 태도라면 수능 성적, 재수해봤자 성적이 안 올 텐데 계속 성적이 올라가던 학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내 이제 많은 걸 극복해낸. 예. 특히 이제 고3 때도 그 수능은 1등급을 냈었잖아요. 성적에서. 그랬던 학생이라 재수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요. 그 이제 요 중에 한 대학을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거기 이제 다이아몬드 세븐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런 데를 갔죠. 장학금을 주는 대로. 예. 예. 그래서 뭐 만족도는 좋았는데, 아직도 이 학생은 가끔 물어봅니다. 왜 자기가 고3 때 떨어졌는지. 한 7번 정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넌 수학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예. 그런 기억이 난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 그, 이제, 고3들 상담하다 보면, 네. 오히려 반대로 이제 고3들이 재수를 하면 자기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근자감이라고 하죠. 예. 근자감.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가만히 지켜보면, 그, 또 이게 남학생하고 여학생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뭐 확률이 다 또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학생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올리는 것 같은데, 네. 남학생들이 의외로,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학생 찾아와서 고3 상담을 막 하는데, 저 재수를 해서,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수해서 저 점수 높여서 원하는 대학 갈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면, 뭐라고 좀 네. 조언을 해 주실 건지. 저는 보통 이제 그냥 나가라 합니다. 네. 네가 뭐 설계 다 해갖고 왔고, 결심도 예. 다 해갖고 왔는데, 예. 뭐하러 타인의 조언이 필요하냐, 예.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당해년도에 자기가 가야 할 곳까지 도달하는가 못하는가를 지표로 두거든요. 당해년도에 약속된 지표까지 하는 학생들은 재수를 했을 때 성공률이 큽니다. 예. 근데 당해년도에 약속된 지표를 보류하지 예. 않고, 그냥 자기가 대충 올해는 넘기고 내년에 재수하겠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 맞아요.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3과 재수생 비율을 보면 재수에서 성적이 올라간 학생들은 대충 한 12% 정도잖아요. 예. 그 다음에 놀랍게도 50% 넘는 학생이 예. 전년도 동일한 성적표를 갖고 오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30%가 조금 넘는 학생은 성적이 거꾸로 떨어져서 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볼 적에 고3이 재수하겠다고 하면 올해 여기까지 가면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내가 너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게라고 예. 꼭 단서를 달아서 예. 지켜보게 됩니다. 되게 중요하신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 같은 게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좀 올려놓은 학생들은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서 다음에 그게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왜 정신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2학년도에는 이제 이런 지역 인재나 추천 전형 인재 또 학종 같은 교과 전형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제 수험생 여러분도 지금 22학년 때는 이제 또 이런 다양한 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정시를 가든 수시를 가든 이제 계획을 좀 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